창립 60주년을 맞아 이웃들에게 사랑의 쌀을 나누고 작은 교회에 태양광 시설을 지원하는 등 국내외 선교 사역에 힘쓰는 교회가 있습니다. 삼성제일교회를 이사라 기자가 찾았습니다. 서울 삼성동에 있는 삼성제일교회가 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60년 동안 임마누엘로 지켜주신 거 감사드리고 이제 다음 세대, 미래 세대들이 더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훈련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자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됩니다. 삼성제일교회는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과 교회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교회학교부터 작년까지 함께 드리는 창립 기념 전교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인들은 직접 필사한 성경을 봉헌하며 앞으로도 힘찬 믿음의 도약을 하자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저도 앞으로 믿음의 선배님들처럼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교회 곳곳에는 과거 사진과 역대 주보, 표어 등을 전시해 지나온 발자취를 엿볼 수 있게 했습니다. 교회는 앞으로 국내외 선교에 더욱 힘쓰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삼성제일교회가 이곳 지역사회의 센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여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60주년을 맞아 지역사회 490가정에게 사랑의 쌀을 전달했고, 지방회의 추천을 받은 작은 교회 6개를 선정해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미얀마 흘라잉타야의 버마족을 위한 교육과 의료 시설을 지원하는 선교 센터를 지을 예정입니다. 창립 60주년을 맞은 삼성제일교회, 앞으로도 힘찬 믿음의 도약을 기대해 봅니다. CBS 뉴스 이사라입니다.